아, 애매한데. 그래도 삼성인데 좀더 고민해 보세요. 갤럭시 S7 태블릿이라. 와, 저희 삼성 광고도 드랍하는 거예요? 뭐 닥쳐라 개쉐이야. 아니, 당연히 나도 하고 싶은데 마땅히 할게 없어, 소재가. 그럼 드랍해요. 아, 좀 많이 아쉽긴 한데 드랍하자. 뭘 드랍해요? 뭐 광고 들어왔나요? 성원님 오늘 좀 늦으셨네. 삼성에서 광고 들어왔어. 성원님 저번부터 자꾸 이렇게 늦으. 네? 삼성이요? 뭔데요? 갤럭시 탭 S7? 태블릿이라는데? 네? 진짜요? 말도 안 돼. 뭐가 왜? 아, 잠시만요, 피쭈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이거 맞아? 이거 맞는데요? S7 플러스? 뭐야, 네 거야? 아, 당연하죠. 일주일 전에 제돈 주고 사전 예약까지 해서 산 거예요. 에? 확실해? 아니, 뭐 영수증이라도 보여드려요? 아니, 진짜네? 하긴 성우님이 삼성을 좀 좋아하긴 하죠. 근데 성우님 이번에 지각했으니까 지각비. 아,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삼성이고, 이거랑 이것도 삼성이고, 이것도 삼성이고. 뭐야, 삼성에서 뒷광고 받았어?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진짜 제돈 주고 다산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광고 받아요? 이걸로 뭐 소재가 뭐 나올 수 있는 게 있나? 아, 소재요. 이게 소재가 뒷면이 무광메탈 소재라서 엄청 깔끔하고 고급지고 또 되게 튼튼하면서도 가볍거든요. 사실은 이게 튼튼하다와 가볍다는 상반되는 개념인데 성원아, 이게. 성원아, 성원아. 아, 네, 삐주님. 그 소재 말하는 거 아니야. 아, 디스플레이 소재 말씀하시는 거구나. 디스플레이 소재는 아몰레드고요. WQXGA 플러스 생산도에다가. 아니, 성원아. 아, 네네. 일단 좀 진정 좀 해봐.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아, 그런가요? 근데 광고를 받으셔도 되는 게 제가 일주일 동안 써본 거 그대로를 말하기만 해도 이건 컨텐츠가 되니까요. 그거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만들면 만들지. 근데 재미가 없잖아. 아, 재미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주사율이 120Hz거든요. 이거 그냥 펜으로 그냥 선만 그어도 재밌다니까요. 삐준이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아이, 됐어. 아이, 그 재미 말고. 아니, 한번 그거만 보시라니까요. 아가리만 나불거리지 마시고. 아, 알았으니까 좀 가만히 좀 있어봐. 네, 그렇게 그냥 쭉 한번 그어보세요. 네, 쭉. 어때요? 재밌죠? 재밌죠? 아니, 뭐 어디서 재미를 찾아야 되는 거야? 재미는 찾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삐쭈님. 아, 인생이 너무 불쌍하네요. 아니, 여기서 인생 얘기까지 나온다고? 어떡해요, 그럼. 이거 빨리 대답해줘야 돼요. 할 건지 말 건지. 아, 이거 좀만 더 고민해보자. 삼성이니까. 아니, 삐쭈님, 이건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재밌는 게 나와야 받는 거지 무턱대고 어떻게 받냐. 아니, 아까 선 그어보셨잖아요. 재미없으셨어요, 삐쭈님? 아유, 나 오늘 똥 마려워가지고 먼저 퇴근해볼게. 아, 네, 들어가세요. 뭐, 닥쳐라. 이번 주까지 꼭 답 주셔야 돼요. 아셨죠? 오케이. 생각해볼게. 아니, 삐쭈님,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번 시리즈부터는 배터리 용량이 1,090 암페어로 엄청 늘어났고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 크기, 배터리 용량 모든 게 다 늘어났는데도 무게는 155g밖에 안 늘어났다는 게 아니 한번 들어보세요, 피쭈님. 일단 들어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이게 느낌이 이게 화면 밝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밝기 420니트에 명암비는 100만 대 1이라서 엄청 영상이 몰입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 420니트가 얼마나 밝은 거냐면 피쭈님 휴지 여기 있습니다. 이번에 삼성 노트에 추가된 오디오 북마크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필기와 녹음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렇게 장삐쭈 죽어. 자, 보세요. 장삐쭈 죽어. 죽어. 특히나 이번 시리즈는 색상이 진짜 너무 환상적인 게 미스틱 실버, 미스틱 블랙, 미스틱 브론즈가 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삐쭈님 롤티어가 또 브론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운명인 거죠. 데스티니. 부따기들한테는 이게 아주 그냥. 삐쭈님 잠시만요. 이것만 보고 주무세요. 이거 보시면. 아, 잠시만요. 아, 왜 안 켜지지? 잠시만요. 아, 됐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눈 감지 말아보세요. 이게 또 아주 그냥 골졌한 게 뭐냐면 덱스! 아, 삐쭈님 이거 꿈에서 설명드리다 망한 건데 이게 데스크탑 익스피리언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데스크탑 느낌을 내는 기능이고 멀티태스킹이라고 들어보셨죠? 삐쭈님은 아무리 빠가살이라고 해도 멀티태스킹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대본을 보면서 동시에 스토리보드 작업도 할 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애니메이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삐쭈님 지루하시죠? 눈가리가 마탱이가 갔어요. 저는 작업할 테니까 삐쭈님은 캔디 크러쉬 하세요. 이게 또 기가 막힌 게 게임을 하면서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야, 근데 진짜 어제부터 느낀 건데 똥냄새 진짜 미쳤네요. 이게 또 키보드 커버가 기가 막히고 똥구멍이 막히는 게 후면부가 다 자석이기 때문에 탈착이. 삐쭈님 삐쭈님 앞에. 씨, 뒤질 뻔했네. 죽을 뻔했네요 진짜. 근데 살았으니까 계속하자면은 12인치 같은 경우에는 크다 보니까 키보드 가장 상단의 펑션 배열이 건데 저번 시리즈부터 S밸 봤어도 청량을 치르는 시체를 이대로 반영하는 그러니까 진짜 너도 이렇게 장비쭈 비그레 이천에서 그러던 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보였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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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동안에 그냥 정문하는 이제 독한 그것도 그거 잘 그런 거예요. 캠핑카를 수작해서 얼마나 정신적이냐고는 지금 내 모습 역시 뒤에서 당근도 역시 삐쭈님 오셨어요. 어플이 부족해가지고 삐쭈님 며칠 사이에 무슨 일 있으셨어요? 다크서클이 잠을 좀 못 자가지고. 삐쭈님 커피 뭐 닥쳐라 귀신이야. 삐쭈님 삐쭈님 귀에서도 피. 피. 삐쭈님 괜찮으세요? 삐쭈님 다시 좀. 아,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삐쭈님 제가 겨우 태블릿 하나 때문에. 허무하다. 말도 안 돼!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삐쭈님! 성우님!
아니 성우님까지 왜 그러세요? 피서님 빨리 111 신고 주세요. 성우님 좀 정신 좀 차려주세요. 아니 피서님 이제 시작인데 죽으시면 어떡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핸드폰하고 노트북하고 연동이 된다는 거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피서님이 알아야 될 게 있는데 1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운영체제가 이제 안드로이드예요. 아시죠? 그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고.